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씩 예, 풀리는 것 같아요. 봄이 오는 것 같고 또 작년 요맘때인 것 같아요. 뒤에 저희 교회 목련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렇게 장로님이랑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또 이렇게 가고 또 새로운 봄이 오고 하는 그런 계절이구나라고 느껴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특별히 신앙 가운데 그런 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들이 이렇게 싹이 터가고 또 믿음이 깊어지고 또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그런 교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구세 믿음과 왜 내게 굴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헛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사랑의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뿌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그리스도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감사합니다.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그 마음이 깊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같이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주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높여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죽기 위하여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부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다시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화답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주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으로 하나님 화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지관하시며 매일같이 새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창조적 새날을 허락하셔서 복된 일을 맡게 하시며 하나님 면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 따라 우르르 내려 산천을 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자연의 섭리를 향유케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온 산천 초목의 가지마다 온 들의 풀림마다 움트고 싹이 돋듯 저희들 믿음의 세움이 돋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십자가까지 지심으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치던 군중들이었으며 주님을 모른다고 고개 흔들던 베드로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소리쳐에 통하는 이 무력함을 외면치 마시고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들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세상의 탐욕을 멀리하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담대히 물리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꿋꿋하게 살아왔으면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들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고 거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일용한 것들을 때마다 날마다 내리시며 알지 못하는 남나를 구름과 불길 등으로 인도하였음을 확신히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죽었던 저 영혼을 세우시고 병들었던 육체를 일으키신 주님, 이 사랑이, 이 기적이, 이 복음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한 날까지 기쁜 소식을 소리 높여 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신령한 양식으로 부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예배 후에 본당 앞쪽에 새가족실에서 새신자부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요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원래 매달 마지막 주에 목자 교육이 있어야 하는데 부활주일이고 해서 한 주 연기해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분들 그리고 초원직이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1시에요 시니어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으로 모여주셔서 같이 목장 모임 예배 같이 드리고 그리고 친교실로 내려가셔서요 그 짜드린 조대로 이렇게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그룹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실 때 드실 다과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조금 더 풍성한 모임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시니어 목장 모임이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주 후인데요. 4월 21일 날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매번 주보를 통해서요 정기 재직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재직회 회원으로 되시는 분들은 시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 그리고 협동 항존 직분자, 그리고 언권 회원으로요 은퇴하신 분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직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재직회에 참여하셔서 교회 살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혹시 엉뚱한데 교회 돈이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잘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희승 집사님께서 4월 한 달간 휴가로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시고요. 그래서 강영숙 은퇴 권사님께서 임시로 그 지위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14일 주일까지요. 여름 단기 선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정화준 목사님께 안내를 받아주시고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4월 행사 일정 보시면요. 목장 모임, 뭐 정기당회, 재직회, 목자 교육 이렇게 있는데 4월 27일 토요일 날 저희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매번 봄, 가을에 이렇게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일정을 지금부터 좀 조정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한 3주 후인데 물론 이제 바쁘신 분들은 3주 이후에 일정까지도 다 짜져 있으시겠지만 특별한 일정이 없으시면 미리 그날은 좀 빼놓으셔서 같이 교회 청소하고 이렇게 목장별로 구역을 좀 정해서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 낙엽도 치워야 하고 교회 본당 베큐움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렇게 참여하셔서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관리하고 청소하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빠진 광고 없죠? 네. 원래 항상 일부 예배 섬기시고 마지막 제 주일에 성가대가 없는 그 주일에 아가페 중창단이 찬양을 해주세요. 1부 예배 때. 근데 제가 1부 예배 찬양이 너무 좋아서 죄송하지만 2부 예배 때도 어떻게 안 되겠냐고 뭐 얘기도 없이 그냥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감사하게 2부 예배도 또 같이 찬양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아가페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건지
감사합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대로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4월 한 달간이요, 로안 윌리엄스 대주교가 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Being Christian이라고 하는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저 책인데 아주 얇은 책이에요. 제가 몇 해 전에 본 그러한 책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4주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책 서두에 보면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례, 성경, 성찬례, 기도라고는 이전부터 많이 다루어 왔던 신학적 주제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주는 책이다. 교회 공동생활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 우리는 창조, 구원, 새 창조에 이르는 하나님의 드라마에 들어가도록 초대받으며 그곳에서 참 인간으로 잉태되어 영들어 가게 된다. 즉 세례, 성경, 성찬례, 기도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 일상생활에서도 신자의 생활과 행동에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써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말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세례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저희가 가끔가다 하는 성찬식, 그리고 기도, 이게요 공동체의 삶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세례 교회 안에서 받고 성경, 기도, 뭐 성찬식도 다 교회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지죠. 물론 댁에서 말씀을 읽는, 묵상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시지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게 드러나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 생활이,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의 의식과 예식과 우리의 삶이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감사하게도요, 저희 교회에 작년 네 분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입교하는 청년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 보나 입교나 세례를 받은 그 개인적으로 보나 너무나도 기쁘고 축복할 일입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이렇게 세례를 받은 분도 있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례 받으셨을 때 가지셨던 그런 마음들, 감정들, 아니면 세례 받기 전에 이렇게 배워왔던 그런 세례 교육, 어느 만큼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계시나요?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은요,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를 해서 정식 교인이 되어집니다. 이때도요, 세례 교육과 똑같이 입교 교육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요,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부모가, 세례받은 부모가 이 아이를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자기 입술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때 그때 다시 한번 입교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가 고백한 신앙이 아니었거든요. 입교라고 하면 뭐 어디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지는 말인데요. 영어로 하면 confirmation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confirm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을 보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큰 명령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그 일을 제자들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반드시 이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교회도요, 하나의 공동체이기에, 조직이기에 그 안에 룰들이 있습니다. 선거나 공동의회 같은 행정적인 회의 때 세례받은 교인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해외 한인장로회에는요, 헌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공동의회의 회원은 그 지교회 18세 이상 무흠 세례교인 가로 열고 입교인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아무나 그 결정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단이 있으면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해외 한인 장로회가 있으면 그 아래에 노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역마다 교회를 묶어 놓은 거예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는 캐나다 동노회예요. 서쪽 밴쿠버에는 캐나다 선노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회 안에 속해 있는 교회를 지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노회에서 보기엔 지교회인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는, 목사는 노회 소속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일을 감당하지만 노회 소속인 거죠. 그러니까 노회에서 제가 어떤 잘못을 하면 치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이 지교회에 공동의회나 회원이 되어지는 그 규정이 뭐냐면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교회에서의 치리나 어떤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이 되어졌는데 세례를 받았으면 그 교회의 회의, 공동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각 개교회에서요, 각 지교회에서 거기에 플러스 하나의 룰을 더 추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회에 교인이 되어진 지 1년 혹은 6개월이라고 하는 추가 조항을 더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교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 세례받았어라고 하면서 어떤 결정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일인데 이 교회 안에 정식 구성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교인 명부 안에 언제 등록했는지 그리고 등록한 지 1년 이상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행정적인 이유 말고요, 세례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진짜 의미가 있어요. 투표를 하지 않고 공동의회에 참여하고 하지 않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례 베풀고 세례 받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요,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내가 과연 그 의미를 잘 새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요, 씻음이에요. 깨끗하게 씻어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냅니다. 세례를 뜻하는 영어 단어 baptism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요, 씻는 의식 혹은
시슴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이야기하는 뱁티즈마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 뱁티즈마의 동사형은요 단순히 그냥 물에 풍덩 담그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물에 몸을 담근다고 하는 그 행동은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깨끗하게 씻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식으로 행해질 때 그 의미는 그 행동이 담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물에 담근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을 새로 세울 때 제사장에게 그 직분을 위임할 때 이 의식을 치렀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회막 문 앞에 거기에서 깨끗한 이 예식을 치르래요.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되어지고 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요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악성 피부병 흔히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런 피부병이 생긴 사람에게 생수를 뿌려줌으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로 그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자기 몸에 있는 그 피부병이 낫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 땅에도 깨끗한 물 좋은데 많이 있는데 굳이 내가 거기 가서 왜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화를 내죠. 그런데 그 일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물에 몸을 담근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나아만 장군이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몸의 깨끗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의 깨끗함까지도 함께 그 의식에 담아냅니다. 왜냐하면요 나아만 장군이 기세등등했던 그러한 마음이 7번 씻음을 통해서 점점점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몸을 물에 담근다라고 하는 이 의식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 아니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깨끗함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난주일에 보셨겠지만요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식의 집례자가 이렇게 물을 세 번 머리에 뿌립니다. 요만큼 있어요. 제 마음 같아서 더 많이 이렇게 머리에 줄줄줄줄 흘리게 그래야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뿌리고 싶었는데 네 분이 계셔서 그렇게 뿌리면 물을 또 떠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축이기만 했습니다. 침례를 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보시면요 여기 위에 이렇게 침례탕이 있어요. 깊이가 얼마인지 제가 저 뚜껑을 열어보진 않았는데 사실 무서워서 동물이 있을까 봐 예, 이렇게 침례탕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그런 시설이 되어져 있어서 아마 옷을 갈아입거나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침례를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잘 남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잘 기억하게 해요. 침례라고 하는 것이 비록 몸을 물에 담그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세례 의식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태초에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도 없고 땅이 어떤 모양도 없이 비어 있대요. 그래서 formless and empty라고 그렇게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희한하게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사실 어떤 이미지인지 정확하게 그려낼 수 없는 것 같아요. 문화권도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미지를 그려낼 수 없죠. 영어로 보시면 호버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헬리콥터나 드론 같은 게 이렇게 떠서 제자리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면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요. 그 혼돈을 없애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상상해보기 어려운 그러한 이미지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훨씬 더 실감나게 그려볼 수 있도록 해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은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모양일 수 있지만요. 똑같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세요.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세례받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기에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세례를 통해서 이젠 사랑하는 내 딸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례는요 이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 깨끗하게 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또 다른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죽음?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내가 깨끗하기 이전의 삶, 그게 죽어지는 것을 세례는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요. 세례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까 이 침례를 말씀드렸죠. 물에 잠겨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고. 그런데요. 침례를 받으면 더 저 죽음에 훨씬 더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 침례교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수영장이 있거나 아니면 강이 있는 곳에 세례식이 있을 때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집례자는요, 세례 받는 사람 뒤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이 뒤로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받아요. 깊이 빠지면 안 되니까. 수영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수영하는 거랑 뒤로 배영으로 하는 거랑 그 느낌이 다를 뿐만 아니라 배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코로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코로 물이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세례를 그 침례를 할 때 세례식을 할 때 뒤로 이렇게 사람이 쑥 누우면 이제 물에 쑥 잠기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죠. 답답하기도 하고 코로 물이 들어가고 숨을 쉬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한번 쑥 일어나려고 하는 걸 눌러요. 그럼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확 일어나면서 확 쳐다봐요. 세례식은 경건한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교회 안에서에 있어져야 하는 예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느끼기에요. 이 지금 집례하는 목사가 장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한번 확 눌러버리니까.
근데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가 밖으로 확 나와서 숨을 쉴 때 내가 진짜 다시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전에 죄된 나는 물속에서 죽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내가 숨을 쉬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 느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볼 때마다 생각날 거예요. 나 물에 빠져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이전 삶이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많이 그 내용을 읽어봤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삶을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마디 정의 내릴 수 있는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요, 포기예요. 예수님은 포기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은요, 포기를 말하는 대명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강제로 포기시키는 것, 그게 죽음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움켜쥘 수 없는 것, 강제로 포기시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러한 포기를 자발적으로 행하십니다. 일단 만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경계나 벽도 없으셨어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혹은 사회에서 존경받거나 죄인이라고 멸시받는 그 어떤 사람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물질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포기하십니다.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러한 베품이요, 예수님께서 넉넉하셔서가 아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드실 음식도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나누시는 그 베품을 표현하십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포기는요, 세리장 삭개오에게 그대로 전이 돼요.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의 삶을 배워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하여금 자발적인 나눔, 거기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의 포기를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그 내용을 결론지어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자발적인 포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것을 남과 나누는 것이 자발적으로 잘 되어지지 않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 일이 되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례는요,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나게 하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전의 삶은 죽어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례식에 축하해 주는 겁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죄된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졌기에 꽃다발을 주고 선물을 주는 겁니다. 축하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 참 큰 의미를 지니지만요, 거기에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을 어떻게 축하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몸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화장하면 어떻게 되냐고. 몸의 부활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화장하면 어떻게 되냐고.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 5년 있다가 부활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면 그 바디가 잘 보존되도록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짧은 시간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바디를 화장을 하나 땅에 묻으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묘지 안장을 하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에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시금 숨을 쉬게 되고 우리가 새로 태어났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의식을 통해서 죽다 살아나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끝이 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같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하고 우리는 아멘이라고 마무리하죠. 그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가 용서받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다시금 부활하여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이 세례는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례는요, 간혹 개인적으로 주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임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러한 시급한 상황일 때, 그럴 때 목회자가 가서 세례를 베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아닐 때에는 회중들 앞에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식, 세례식은 개인적인 세례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만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동시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요, 회중 가운데에서 세례식을 거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아니라 세례받은 이후 새로운 피조물로 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왜 함께 있어야 할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잘 살아가도록 관심 가지고 도와야죠. 왜냐하면 공동체니까요. 지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한 지체라고 믿음의 공동체를 묶어주셨는데 팔이 아파요. 팔이 아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리가 썩어요. 다리가 썩는구나.
그러면 다른 데가 아프신 분이에요. 그죠? 바로 병원을 찾아가겠죠. 아니면 그걸 본 옆에 있는 사람이 병원으로 데리고 가겠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을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요. 한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거죠. 새롭게 세례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 못할 때는요, 잘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요. 물론 때로는 따끔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죠. 물론 그럴 때는 깊은 관계가 빌드업 됐을 때 가능한 일이고요. 세례받는 사람과 회중,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같이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 약속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계속 보겠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래서요, 회중들에게 문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며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요, 자기 책상에요, 나는 세례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새겨놓았대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니까요.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맞아, 나는 세례받았어. 세례받은 사람이야. 내가 깨끗하게 씻겨졌고 이전의 삶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제 부활을 경험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계속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되어진다고 하는 거는요, 공동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라톤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신앙생활이 마라톤이 아니라 100m 달리기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마라톤을 달리다가 그냥 포기해버린다면 그러면 그 나머지 긴 거리를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100m라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열심히 달렸는데 지쳐요, 숨차요, 더 이상 못 달리겠어요. 잠깐 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출발점에 다시 서는 거죠. 어느 누가 신앙생활을, 아니요, 어느 누가 아니고 그런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달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실망하고 실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믿음 좋았던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다시금 기억해야죠. 예수님과의 첫사랑, 세례받았을 때 그 시간,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았지. 근데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 말씀하셨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으니 다시 한번 일어나자, 다시 한번 달려보자 라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듯 세례는요, 죄의 씻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다짐하고 격려받는 자리입니다. 이 모두는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게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누구보다 사랑한다, 내가 보여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니? 뭘 더 어떻게 내가 증명해 보이겠니? 말씀하세요. 다시금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속도를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보는 것으로 지금까지 여기셨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굿은 보는 건데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연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음까지도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포기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고 부활의 기쁨을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세례를 마음 가운데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짐을 기억합니다. 이전의 삶이 죽어지고 주님을 통하여서 부활하게 되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얻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감당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세례의 의미 다시금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기대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인혈육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전히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42년 동안 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게 기도드립니다.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희망찬 새 봄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온 가족과 자녀들의 모든 친구들 지켜주신 성령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손길과 그 마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려워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드리지 못한 이들의 마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교회 성도들 이 땅 가운데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풍족하여서 주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